제 마음이요. 저 오빠 좋아해요. 따당하는 거 불쌍해서 잘해줬더니만 뭐? 야, 거울이나 좀 봐. 피해자 가족에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? 너 어디 갔어? 수호한테. 수호는 나 믿을 거 아니야. 난 니들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니들은 내가 왜 그렇게 싫은데? 누군가는 널 구해주지 못한 죄책감에 평생 괴로워할 수 있어. 너 그렇게 혼자 죽어버리면 남의 사람 슬퍼할 생각은 안 해. 죽은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. 그러니까 죽지 마. 힘내세요. 죽은 사람도 남겨진 사람이 오래 힘들어하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행복하셔야 돼요. 오늘부터 새 번호 학생이다. 예뻐지니까 달라졌다. 나의 주경 여신이다. 단 화장을 지우기 전까지만. 너 근데 우리 학교에 너랑 좀 비슷한 애가 있어. 넌 알잖아. 너 임주경이다. 다람쥐. 임주경이다. 다람쥐. 괜찮아요? 새벽고 어디서 봤는데. 야, 너나 본 적 있지? 아, 잠깐 좀 해냈냐? 야, 여기 원래 내 자리다. 됐네? 내 잘못도 아닌데 그 단어 나만 미워하는 거다 봤거든요. 엄마 죽은 날 당신이 뭘 했는지. 그때 옥사 이소였어. 맞네. 또 임주경이네. 또 나야. 안아줄려. 난 괜찮아. 안 괜찮지. 너 숨도 못 쉬게 힘들잖아. 너 화장 안 해도 이렇게? 네가 어떤 모습이든 화장을 했든 안 했든 항상 임주경 너잖아. 너 임주경 좋아하니? 임주경도 아니야. 네가 지금 죽인 거? 알면 너는 어떻게 생각할까? 네가 세영이 죽인 거고 넌 웃을 자격 없어. 있으면 혼자 생겨. 그래서 언제까지 파티할 건데? 네가 죽어서 세영이 만날 때까지. 네 말대로 다 나 때문이고 다 네 잘못이야. 그러니까 분풀이든 뭐든 나한테 얼마든지 받아줄게. 근데 임주경한테 장난치지 마. 그럼 언제 봤다고 친한 척이야? 착각하지 마. 그냥 불쌍해서 좀 잘해준 거지. 따당하는 거 불쌍해서 잘해준 거. 너 울어? 어. 야, 임주경! 너랑 밥 먹어. 도준! 나 때문에 임주경 도와줘. 이용하는 거 아니니? 저거. 쟤네들이지. 너 괴롭히던 애들 놀랐겠다. 많이 무서웠지. 괜찮아지. 왜? 너 불쌍해서 도와줬어? 앞으로 귀찮게 안 할 테니까 너도 나 불쌍하게 생각하지. 수호야, 너 혹시 며칠 없으면 나랑. 아니, 나 좋아하는 사람 있어. 나 오늘부터 네 말만 들려. 야, 한서준! 가지마.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면서 사람 헷갈리게 왜 자꾸 그러냐고. 그게 무슨 말이야? 너 수진이 좋아하잖아. 야, 그래. 뭐든 그냥 내가 다 미안해. 수호는 왜 내가 아닐까? 넌 친한 친구랑 한 여자 좋아해 본 적 있어? 난 좋아하는 사람 있어. 말하지 마. 수호 좋아하거든? 말하지 말라. 임주경, 너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. 내가 좋아하는 사람 너야. 내가 그 임주경이냐? 나도 모르겠다. 포기해. 내가 왜? 임주경 마음 중요한 거 아니야? 내가 좋아하는 거 알면서 진짜 좋아한 게 뭐야? 너무 떨어뜨렸어.
진짜 주경이야? 어린 여배우랑 찍힌 사진 한 장 더 보시려고 세은이 옆집에서 터뜨리신 거죠? 세연이 마지막 전화를 못 받아줘서 그래서 세연이가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아서 솔직히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 줄 아세요? 주경아, 나 어떡하지? 힘들었겠다. 다 쏟아냈는데 그럼 좀 가벼워질 줄 알았는데 그저께 무겁네. 너 보니까 하나도 안 아파. 너 왜 뛰어들었냐? 너까지 다쳤잖아. 왜 나한테 말해줬냐? 넌 억울할 수가 없냐? 말하면 세연이 살아 돌아올 거 아니잖아. 근데 나 아프다고. 너 아픈 건 몰랐어. 미안했다. 세연아, 이 가면을 절대 벗으면 안 되겠고. 나 오늘 이수호랑 약속 있어. 어? 여보세요? 성공해서 가이리고 여유를 도망친 거 아니야? 어디 한번 이번에도 도망쳐봐. 너 그거 잘하잖아. 가능하면 멀리 도망쳐서 꼭 숨어버려. 이거 진짜 그거야? 가려고! 너 자체로 충분히 나한테. 넌 생각보다 더 단단한 사람이야. 나보다도 더. 내가 너같은 것보다 더 이쁘거든. 너 이 정도로 쓰레기야? 난 너처럼 바보같이 친구를 옆에 넘어서 가슴 아픈 짝사랑감을 할 생각이거든. 나 이소우랑 사귀어. 이것도 비밀이야. 그럼 너한테도 비밀로 해둔 거야. 사랑해 임주경.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? 난 너 후회하는 일 없었으니까. 잘했어. 임주경한테 고백해줘서 박채영이랑 죽을려고 한다고 그래. 뺏길까봐 불안해 죽겠어?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무지했던가 보다. 응, 예뻐. 마음 접으려고. 왜? 남자친구 있어. 많이 좋아해? 응, 많이. 그럼 확 뺏어. 그랬으면 나한테 왔을까? 나 어릴 때도 너 좋아했어. 맨날 만화방 가서 너 기다리고 그랬어. 말을 해야지. 저는 오면 항상 가서 소원비를 하지. 사랑해. 수호 어떡해. 서준아, 주경이 좀 걱정 마. 경아, 우리 헤어지자. 아빠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데 기다리는 거 너도 솔직히 힘들잖아. 너 기다릴 수 있어, 괜찮아. 야, 그런 거면 헤어져. 또 뭐냐? 진짜 헤어졌어? 야, 이 오빠가 네 거 따라와. 오빠. 세준이 감사합니다. 주경이 다쳤어? 네? 다쳐요? 이소은 언제 온다는 얘기 없어? 소은야, 이제 연락 안 할게. 안녕. 듣고 싶어? 당연하지. 그럼 소원권 하나. 콜! 너 노래 부르면 소원 하나 들어준다. 나랑 사귈래? 둘, 하나, 둘, 셋, 뭐? 오, 잘하네. 해야지. 많이 다쳤어? 내가 붙인다니까. 지금만 내 말도 지칠 때도 되지 않았냐? 나도 남자야. 남자로 봐달라고 매달려도 지금 흔들려줘. 한 번만. 주경아, 보고 싶었어.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어. 난 너 안 보고 싶었어. 헤어졌잖아. 주경아, 너 잘하잖아. 차갑게 철벽치는 거 그거도 특기면서 넌 참 쉬워서 좋겠다. 주경아, 왔어? 왔어. 안서준. 어, 주경아, 오늘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나만 생각해. 너 아직도 주경 좋아했어? 하라고 했잖아. 안 갈 거야. 그럼 내가 가라. 주경! 주경! 주경아! 나 미워? 어떻게든 올 수 있는 방법 찾고 있어. 아빠 못 깨어났어. 돌아왔을 거야. 근데 사랑해. 아프게 한 것도 미안해. 미안해. 봐주라. 좋아한다. 임주경. 고백도 못하면서 포기도 못하고 빙빙 맴돈지 3년째야. 나 다 알고 있었어. 너 있어 뭔 일이지. 왜 우냐? 응? 그니까 미안해하지 말라고. 네 마음에 비집고가 틈도 없는데. 이소 오늘 밤 비행기로 다시 미국 돌아간다. 인사를 걸려면 빨리 가봐야겠는데. 가. 잘 가라.
그러니까 빨리 가서 싸우자. 하준아, 너한테 고맙고 미안해.